로마서를 우리가 지금 펴놓고 같이 읽었습니다. 바울이 세 번째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잠깐 머물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겨울을 전도여행 다니는 대신에 고린도에서 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보내면서 바울이 꼭 무엇인가 한 가지를 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꼭 가보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길이 자꾸 막혀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부터 먼저 써보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젊은 더디오라고 하는 비서를 불러서 구술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때 나이가 거의 50대가 넘어갔기 때문에 요즘처럼 안경이 있는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시력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마디 한마디 불러주는 것을 더디오가 다 적어서 기록을 한 다음에 그 편지를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의 손에 들려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전해주도록 했습니다. 그 놀라운 편지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남아서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우리 손에 들려진다는 것 참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서두 첫 장 첫 절을 읽으면 알고 읽는 사람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입니까? 종 바울이다. 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말이냐 하고 우리가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때 사정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말로 종이라고 번역을 했지 사실은 둘로스라고 하는 노예라는 단어거든요. 지금은 노예가 없으니 노예가 얼마나 천한 신분인가를 잘 모르죠. 그 당시만 해도 로마 인구의 약 절반이라고 하는 6천만 이상이 노예들이었는데 그들은 오늘날 공장의 기계나 똑같았어요. 생산수단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생산수단이었어요. 그래서 노예하고 당나귀하고는 똑같은데 노예는 말을 할 줄 안다는 것이 당나귀가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과 다르다 하는 말이 그저 공공연히 인정이 되고 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노예시장에 가서 반나체가 되어서 단 위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다가 사고 싶은 주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요? 하고 흥정해가지고는 사가지고 갑니다. 집에 가서는 이미 뚫려져 있는 귀에 귀에다가 주인 이름을 사긴 귀고리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그 시간부터 그 귀고리에 쓰여 있는 주인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도 다 없습니다. 자기 생각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어떤 의지나 자기의 꿈이나 계획이라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저 말할 줄 아는 도구, 짐승, 그저 귀족을 위해서 농사나 짓고 심부름이나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노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를 보고 난 노예요 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 신분상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수치스러운 신분이기 때문에 피치 못해서 죽지 못해서 하는 말이지 자기를 소개할 때 노예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당대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그리고 당당하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뭐 주인이 누구였던지 간에 내가 노예요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요 하고 자기를 소개한다는 것은 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일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죽지 못해서 할 수 없어 그렇게 했느냐?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마음이 없는 예수 만났어요. 막 미움이 그냥 가슴에서 치밀어 오르고 막 그냥 있으면 돌멩이라도 던지고 싶은 그런 증오감을 가지고 한참 대적할 때 갑자기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만날 때 예수님이 그를 붙잡아 바울을 자기 것으로 완전히 강압적으로 소유할 때 바울의 마음은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동의한 일도 없고 또 감사합니다 할 마음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피치 못해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바울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렇게 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죽지 못해 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한다 이런 의미로서 썼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바울의 열정이 들어있고 감격이 들어있고 사랑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그렇게 되었을까? 제가 볼 때는 분명한 계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바울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런 변화가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우리는 약간의 감을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2절을 봅니다. 이 복음은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이 확인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하나하나 확인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확인된 거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는 자신 있게 여기에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울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여 내가 처음에는 마음에도 없이 주님에게 끌려갔습니다만 이제는 내가 자진해서 나 자신을 주님께 종으로 드립니다 하는 어떤 계기가 생겼는데 그 계기가 언제 생겼느냐? 구약 성경을 팔에 끼고 저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은둔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연구하고 공부한 거예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만난 그분이 과연 하나님이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냐? 과연 인류에게 복음이 되시는 구원자냐?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 죽었느냐? 그분이 정말 살아나신 분이냐? 그분이 정말 이사야가 말한 대로 이방의 빛이냐? 알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는 읽어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 복의 근원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 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고 했는데 이 싹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왕통을 이어받아서 태어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을 낳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징조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에게 만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라는 걸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성령이 기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파송한 종이 나오는데 그 종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장 6절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어린 양으로 등장하는 그 종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시편 16장 10절 썩음을 당치 않고 부활하실 분이 나오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는 이방의 빛이 등장하는데 그 빛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제로 알게 되고 강제로 만나게 되고 강제로 믿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약속해 놓으신 인류의 메시아요 이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그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다시 한번 거꾸로 지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였다.
이 말씀은 조금 제가 해석을 해드립니다. 두 가지 방면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성결의 영으로는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즉 하나님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인정이 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 성결의 영을 그렇게 해석하느냐 하면 3절에 육신으로는 하는 말하고 대칭을 이루어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나 봅니다. 예수님은 참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참 사람이다. 믿습니까? 비디오실에 계시는 분 아멘 하세요. 그거 안 믿으면 여러분 예수를 헛믿고 있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결의 영으로는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신성을 가르친다고 해석하는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않고 저는 어떻게 어느 견해를 따르느냐 하면 성결의 영으로는 하는 말은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정된다는 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나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확인되었다, 알려졌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오해하지 않도록 하세요.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에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고 나서 하나님이 된 거 아니에요. 부활하기 전에도 하나님이었는데 죽음을 이기고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비로소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공공연히 온 세상에 선포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구약 성경을 놓고 이 사실을 하나하나 다 확인하면서 그 마음속에 뜨거운 감격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울었을까? 내가 상상을 해보니까 성경을 앞에 놓고 특별히 이사야 53장 5절 같은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 하나님, 나 같은 놈을 위하여 죽으신 주님. 얼마나 그가 성경을 부둥켜 안고 울었을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얼마나 가슴이 벅차서 소리를 질렀을까. 예수를 향하여 돌멩이질을 하고 침을 뱉는 자기를 불러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그가 얼마나 감격해서 흐느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겼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는 자진해서, 억지로가 아니고 자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는 살기로 가슴속에 100번, 1000번 다짐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쓴 거예요. 자기는 없어지고 예수만 남았어요. 이제는 자기가 가는 길이 몹시 험악한 길이라는 걸 잘 알아요. 예수님이 그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매를 맞아야 되고 얼마나 감옥에 가야 되고 얼마나 모욕과 멸시를 당해야 되는지 주님이 다 보여주셨지만 주여 감사합니다 가겠나이다 하고 그는 자기를 주님께 드렸어요. 그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처량하게 인생을 사느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만 그는 그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는 길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을 각오도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인, 나의 사랑하는 주인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 모욕당할 각오, 세상을 살면서 나 자신이라는 것은 깨끗이 포기할 수 있는 각오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 열정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고 로마서 1장 1절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 한마디를 가볍게 보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뭐 흥미가 별로 없을지 모릅니다. 절 좀 똑똑히 보세요. 그건 뭐 바울에게나 해당하는 말이지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선교사 같은 사람이나 그런 참 결심을 하고 나갈 일이지 나 같은 평신도에게 이 말씀이 그렇게 와서 닿는 것 없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아니고 철저하게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지적을 해드립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도 아닙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옥목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지만은 우리는 그와 똑같은 것이 있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믿기 싫을 때 믿었어요. 저는 나서부터 믿었으니까 뭐 그런 감정도 없었지만은 대부분이 보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믿고 싶어 믿은 사람 별로 없어요. 할 수 없어 끌려가서 믿었지. 모두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것처럼 강제로 만나가지고 강제로 예수 알게 되고 교회 다니게 됐죠. 그러나 끝까지 그와 같이 억지로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신 말씀처럼 처음에는 주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나를 끌어서 예수 믿게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바울의 가슴 속에 일어난 감격과 함께 그에게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바울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옥 목사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나? 그렇게 말하겠죠? 성경 봅니다. 6절 봅니다. 여러분. 제가 휴가를 보내면서 저 뒷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뒷모습들을 많이 살폈는데 성경을 얼마나 잘 찾나 하고 뒤에서 보기도 하고 설교 시간에 뭐 하나 보기도 하고 좀 해봤는데 참 잘 찾으시고 잘 들으시고 잘 보는데 가끔 가다가 별난 별종이 있어요. 별종이. 그냥 말 안 할래요. 부끄러워가지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그러지 맙시다. 마시고 본문을 보세요. 몇 절이라고 그랬나요? 6절이라고 그랬어요. 6절 보세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이 너희가 누구일까요?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죠. 로마교회 교인들, 그러니까 평신도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즉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중에 있어. 그 가운데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입니까?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전부 중간에 다 빼버리고 다시 읽으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나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이 뭡니까? 것, 소유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소유가 되었으면 우리는 뭡니까? 뭡니까? 종이요, 종. 내 것은 깡그리 없어지고 주인의 것으로 완전히 소속이 된 종이요. 로마의 교인들이 예수 믿자말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자말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어요. 이거 하나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이것을 부정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잘못하면 엉터리 신앙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을 똑똑히 보세요. 옥 목사가 과격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참 내가 그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감격이 있다면 세 가지는 부정을 해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죠. 세 가지는 부정해야 돼요. 부정해야 돼.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세 번 부정해야 돼요. 첫째는 나는 주인이 아니다. 이거 부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 자신의 주인도 아니요. 내 생의 주인도 아니요. 주인이 아니다. 내가 가진 소유의 주인도 아니다. 주인 의식을 뽑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이것은 전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부정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마음대로 살 수 없다 할 수 있는 부정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왜? 종이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세 가지 부정이 가슴 속에서 할 수 없어서가 아니고
앵무새처럼 찌꺼리는 그냥 의미 없는 말로 아니고 중심에서 뜨겁게 내 가슴에서 그런 고백이 나와야 비로소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세 가지 부정. 나는 뭐요? 주인이 아니다. 두 번째는 뭐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 보면 참 이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대문에 교회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배를 눌렸다고 합니다. 너무 반가워서 눌렸는지 아니면 남의 교인 뺏어가려고 눌렸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눌렀어요. 눌렸는데 새파란 새댁이 쌩글쌩글하면서 나와서 문을 열어줍니다. 누구세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녕하세요. 이 댁에 주님이 계신가요? 그 새댁이 그만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했어. 한참 있더니 아 우리 어느 교회 다니는데요? 목사님이 예 그거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댁에 주님이 계신가요? 그 다음에는 이 새댁이 좀 화가 났어요. 빤히 쳐다보더니 문 탁 닫고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새댁은 목사 딸이요. 그 남편은 장로 아들이요. 교회에서는 둘 다 집사요. 성가대원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물은 질문에는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계십니까? 하는 말은 당신 가정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붙여놨는데 당신 가정의 주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신가요?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은 거야. 차라리 예수 믿습니까? 했으면 간단했을 텐데 너무 고차원적으로 질문을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못 알아들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교인들 가정에 어떤 이런 괴짜 같은 목사님이 찾아와서 배를 누르고 주님이 계신가요? 하면은 글쎄 대답을 제대로 하면서 반길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99.9%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야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말이 여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다시 말하면 주인을 위해서 살아라.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또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 보면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노예라도 이런 노예가 어디 있나요? 철저한 노예란 말이에요. 철저한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너무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한 가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억지로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주님이 그거 원치 않아요. 억지로 아이고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건 뭐 이제 뭐 볼장 다 본 몸 기분대로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기꺼이 던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자기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생과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종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가슴 속에서 뜨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여, 나 같은 것이 주님의 종이 되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주님, 나의 삶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주인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모두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좀 이렇게 하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이 고백이 약해요. 이 감격이 약해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신 주의 영이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녹여주셔서 바울처럼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감격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우리의 식어 있는 마음을 뜨겁게 하사 우리의 생을 주님 앞에 뜨겁게 드리기를 원하는 열정을 이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다르나요? 가끔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 차이점으로 보입니까? 하나도 보이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한번 나란히 서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차이점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으로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구별되느냐? 삶의 스타일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양식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양식, 스타일은 뭡니까?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이요.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의식에서 사는 삶은 분명히 차이가 나요.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하고 사는 사람 비해서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고 고백하는 삶은 분명히 달라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하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 하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그 삶이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죠. 최근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한국 목사님, 미국에 사시는 목사님이 북한을 방문했어요. 북한에 방문하니까 이제 요즘에는 그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라 아주 고관이 그와 함께 좀 같이 다니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저는 그분에게 직접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서로 이제 좀 말이 오고 가다가 보니까 조금 친근해져서 그저 단 농담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나 봐요. 그런데 그 북한의 고관이라는 사람이 목사님 보고 하는 이야기가 뭐 우리 주체 사상하고 막 남한에 있는 기독교하고 비교하니까 다른 거 없대요. 뭐 당신들 뭐 성부 성자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성부는 김일성이요, 성자는 김정일이요. 그 사람은 김일성 그러지 않았겠어. 뭐라고 또 한참 붙였겠죠. 나는 붙이기 싫어서 안 붙여요. 그리고 우리도 세 사람씩 조가 돼가지고 제자 훈련하고 뭐 당신만 제자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 듣고 보니까 진짜 그 북한 사회가 구조가 3인조로 전부 조직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더 강화가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 3인조냐. 서로 감시하는 것도 되지만은 서로가 주체 사상을 자꾸 가르쳐주면서 서로가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머리가 헷가닥하고 돌지 않도록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사고를 일으키면 세 사람이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 사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제자 훈련보다도 굉장하죠? 우리 제자 훈련 한 7, 8명 데리고 하는데 한 사람이 잘못된다고 해서 그 운명을 같이 하는 제자 훈련원이 어디 있어요? 그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우습게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뭐 당신 목사들 우리 평양에 봉수교회 와서 예배 보는 거 자주 보았는데 아 뭐 당신들 뭐 별거 없대요. 에? 보니까 뭐 우리보다 나은 것도 없고 뭐 기독교 그 정도 믿는 것이면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다고 난 생각했어. 그래 그러더래요. 그래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목사들이 경건하게 참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가 김일성 주석에게 하는 태도 못 봤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경건하게 드려야 되는데 보니까 뭐 목사들 카메라 가지고 와가지고 비디오 카메라 가지고 와가지고 기도 시간에도 그거 찍느라고 정신이 없고 돌아다니면서 막 그거 사진 담아가지고 자기 선전하려고 야단치는 거 보니 아이 그거 틀려먹었다 뭐 별거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북한 사람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 찬송 들고 교회 다니는 우리를 보고 그렇게 생각 안 할까요? 뭐가 다른 것이 있어야 세상을 변화시키지.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인이 아니요 내 것은 없고 마음대로 살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주부가 사치할 수 있겠어요? 왜?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좋아하는 일을 함부로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과속이 할 수 있겠어요? 46만 원짜리 반바지 사들고 기분 좋아서 쫓아다니겠어요? 못한단 말이야, 못한단 말이야.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녀들에게 그냥 외제를 가지고 뒤집어 씌우고 자녀들을 그렇게 이상하게 키우겠느냐 말입니다.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 이웃 사람이 얼마나 피해를 본다는 것을 안다면 주님이 결코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래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무엇인가 다른 데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근면 전략하는 거 주님이 원한다면 근면 전략해야 되고 정직한 수입으로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려다가 수입이 적어서 남보다도 호화스럽게 생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죠. 왜?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원하시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믿는 학생이라면, 대학생이라면 어떻게 4년을 그냥 세월아가라고 보내겠어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좋아하는 일 해야지. 직장을 나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노예라고 한다면 제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청교도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생업은 예배당만큼 거룩한 장소로 여겨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업 전체가 주님의 것이지 내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만큼 거룩한 거예요. 만약에 내 생업이 장사라면 장사하는 일구수 일투족을 주님의 일로 알고 거룩하게 장사해야 된단 말입니다. 상습적인 거짓말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으며 폭리를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여러분 이익 분배를 제대로 하지 않냐고 모든 것을 제 복개뚜에 집어넣고 노동자를 직접 간접적으로 착취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싫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돈 벌면 내 호주머니에 다 집어넣고 외국에 빼돌리고 그런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 주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 안 믿는 사람과 철저하게 칼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가 기독교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이 이 차이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느 회사 사장은 보니까 자기 사장 사무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자가 따로 하나 있대요. 여러분 그런 회사 가진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이나 되나? 나도 내 서재에 예수님의 의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야, 그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되어서 나도 의자를 하나 살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큰 회사를 해도 주님, 이 사장, 이 회사의 사장은 주님이지 내가 아닙니다. 이 회사는 주의 것이죠. 그러므로 이 회사 모든 돌아가는 일들이 주님 기쁘신 대로 해야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 그 사장은 날마다 주님이 계시는 그 의자를 보면서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어요? 예?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새긴 귀고리를 내 귀에 걸고 다니는 거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해야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어도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된다면 사랑의 교회 만명이 만명이 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변화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겨진 렛대를 자동차에만 붙여다녀서는 안 돼요. 우리 귀걸이에 달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오늘 가서 이름 바꾸지 말고 보이는 귀걸이 말고 보이지 않는 귀걸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표를 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요. 이렇게 참 기꺼이 주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종이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야 답답하겠다 재미없겠다 이제 뭐 세상 맛보고 살기는 틀렸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넘치는지 알아요? 주인이 좋으니까. 아멘. 에이, 이거 모르죠, 아직.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니까 얼마나 가슴에 자유스러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도자 잘못 만나가지고 비참해지는 동구권이나 소련이나 북한을 우리가 보면서 지도자의 중요성을 알지요. 주인 잘못 만나 망한 사람 참 많아요. 우리 자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결국은 망합니다. 결국은 허무주의에 빠지고 말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전 인류에게 기쁜 소식 전해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자유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앞에는 참 엄청난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구권이 무너지고 소련이 또 한 번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완전히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꼴을 우리가 보면서 북한과 중공이 언제 열릴지 우리는 모르지만 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신 마지막 참 기막힌 값진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또 영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지난번 제가 소련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하도 답답해서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소련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2년 가까이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하옵소서. 주님, 중공은 어떻게 합니까? 북한에 있는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 기도 들으시고 소련의 정변을 바꾸어 주옵소서. 내 기도 들으시고. 내 기도 들으시고 꼭 좀 바꾸어 주세요. 이틀 동안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리고는 저녁에 텔레비를 안 보고 그냥 자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니까 집사람이 여보 실패했대. 그래서 조관이 나와요. 조관이 와서 있는데 마루에 던져진 조관 보니까 큼직하게 쿠데타 실패하고 적어놨단 말이에요. 내가 그만 심장마비 일으킬 뻔했어요. 무슨 생각이 났는가 하면 웰즈라고 하는 작가가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조그마한 단편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영국 대주교가 대성전에 시간 맞춰 들어가서 두 손을 들고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는데 갑자기 위에서 소리가 나기를 오냐 내가 여기 있다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군요 하고는 벌렁 나자빠져서 심장마비를 이렇게 죽였대. 내가 그 꼴이 될 뻔했어. 왜냐하면 내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할 때 주여 내 기도 들으시고 소련의 정변을 바꾸어 주옵소서 했지만 내 기도 듣고 하나님 쿠데타 실패로 돌릴 줄은 몰랐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들어주셨다고. 내 공로가 커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강력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구름대와 같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를 원할까? 아니면은 귀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새긴 귀걸이를 달고 주여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진실한 자기 종들을 원하실까? 어느 것을 원하실까? 사랑의 교회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앞에 놓고 내 직장에서, 내 학창생활에서, 나의 가정에서,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곳곳마다 다니면서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생각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뜨거운 마음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덮기 전에 한 가지 할 일이 있어요. 1절을 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고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바울만 종이냐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걸 알았죠. 그렇다면 바울 옆에 뭘 써야 되겠어? 네? 나는 썼어. 옆에 뭐라고 썼는지 여러분 알고 싶어요. 뭐라고 쓰고 싶어요? 저 비디오실에 계시는 분들 다 똑같이 성경 보세요. 그 바울 옆에 뭐라고 쓰면 좋겠어요? 자기 이름 써야지요. 이니자 쓰면 써야지. 김철호 써야지. 쓰라고요. 왜 웃어요? 쓰세요.
써야 돼요. 왜 바울만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나도 종이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해야 돼.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아니라. 그랬다면 이 너희라는 것은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 너희 옆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겠어? 내 이름 써도 좋고 아니면 나도 하고 써도 좋죠. 그렇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쓰세요. 그렇게 하고 돌아가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철저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고 주님의 손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이 세상을 좀 새롭게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 것을 우리가 꿈으로 바라보면서 살고 또 생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참 좋은 것이 하나 있거든요. 종이 부르는 찬송가예요. 누구의 종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그 찬송을 좀 같이 부르고 제가 끝냈으면 좋겠는데 355장 집에 가서 혼자 부를 때는 천천히 부르시면 좋고 같이 부를 때는 박자를 좀 빨리 해서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호은 선생님께서 작사한 것인데 참 한국 교인들이 많이 부르죠. 이것은 선교사들이 부르는 찬송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 부르는 고백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갑니다. 종 아니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는 종이에요. 여러분 이 찬송 가사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 아직도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 거 있으면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부르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바울처럼 뜨겁지 못하면 주님 나에게 뜨거운 감격 주셔서 나를 주님의 종으로 바치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